언니. 네. 언니 뒤에 누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동동동동동 거리고 검은 아이도 아니고 이렇게 무당이 봤을 때 혼이 뚜렷하게 들어오지를 않고 온몸에 피부에 뭐에 거슬린 것처럼 붉은 점이 많은 것처럼 옛날에 어르신들이 표현을 하자면 얼굴에 곰보처럼 응? 곰보처럼 그런 아이가 자꾸 언니 옆에서 아까 전에 언니 전보로 왔을 때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. 그 아이가 자꾸 언니 옆에서 쫓아와서 나는 언니가 뭐 아이를 유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언니를 뚜렷하게 점을 보니까 유산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꾸 언니 옆을 왔다 갔다 그 신랑 옆에 왕래하는 걸로 느껴지는데 근데 혹시 언니네 집에서 이런 말을 혹시 어르신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? 그래도 제가 항상 일이 안 풀리고 남자를 만나도 최선을 다해서 좀 붙잡고 살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다들 난리를 치고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근래에 친정엄마하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. 저 이제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굉장히 어릴 때 불미스러운 사고로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조카가 엄마 조카가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이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같이 어리니까 낮잠을 재웠는데 제가 이렇게 근처에 난로가 있었나 봐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발로 이렇게 실수를 자다가 쳤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기가 이제 많이 다쳐가지고 그분이 결국에 이제 어릴 때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한테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숨겼더라고요. 그쵸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언니가 이제 그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컸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왜이 아이가 언니한테 옆에 붙어서 언니 만나는 남자와 언니한테 있는 남자들마다 다 벽을 짓고 사이가 안 좋게끔 다 갈라놓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언니 신랑한테만 지금 자꾸 왕래를 해서 언니 신랑이 우리 같은 신의 가물이 많은 사람이에요. 그리고 우리처럼 기운이 많이 열려 있고 조상이 이렇게 뭐 잡신이 됐던 뭐가 됐던 많이 이렇게 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을 하고 와서 정말 일을 할 때는 착해요. 바깥에 가 있을 때는 엄청 착해요. 하지만 집에 들어와 있을 때는 언니를 보는 눈이 되게 따가워. 그리고 언니한테 살결도 주지를 않아요. 근데 이게 누구의 조정이었냐 하면 그 아이가 언니네 집 식구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시시하면서 이 아이를 한 번도 풀어준 적이 없단 말이지. 그래서 언니가 지금 타격이 돼버린 거예요. 그러면 언니한테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또라이가 될 수밖에 없어. 술을 먹고 또라이가 되고, 예를 들어서 신랑이 하던 일도 가다가 주저앉고, 또 가다가 또 그냥 직업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. 다 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이 언니 신랑을 다 언니가 망가뜨려 놓은 거야. 제가 누구를 만나면 처음엔 그렇게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제가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한 번도 잘 풀려본 적이 없어요. 언니는 언니네 집에서 진짜로 언니네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이 아이를 풀어줬었어야지. 이 아이는 억울하게 간 아이야. 왜 억울하게 갔는 줄 알아? 아무리 불이 났어도 언니네 엄마가 그 아이도 끄집어 왔었어야 되는데 언니네 엄마는 알면서도 언니만 끄집어 왔어. 바깥으로. 그 아이는 거기에서 그 불에서 타 죽을 때그 심정, 그 아이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때 언니네 엄마는
철저하게 그 아이를 그냥 모른 척하고 등 돌았어. 언니만 살리겠다고 데리고 온 엄마의 잘못이야. 어? 이 아이를 왜 어떻게 언니는 엄마는 풀어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냐고.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지금 날까지 언니네 엄마가 언니를 잘 살기를 바랬을 것 같아? 그건 큰 오산이야.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럼 이 아이를 풀어줘야죠. 뭘 어떻게 하기는. 언니 자식이 있다라면, 언니 아이가 똑같이 그런 고통을 겪고서 죽었다면 언니는 무당집 가서 안 풀어줬을 것 같아? 풀어준다는 게 그게 뭐... 이 아이를 좋은 데로 가게끔 풀어줬었어야지. 응? 네. 풀어주고 나면 네. 언니가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언니를 가지고 노는 게 없었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데로 가게끔 천도를 좀 해줬더라면 네, 지금 정말. 날까지는 언니가 신랑을 보는 게 많이 따뜻했을 것이고 네. 신랑이 언니를 보는 게 많이 따뜻했을 것이고 언니네가 진짜로 부부 사이도 좋지도 않지만 속궁합도 절대로 맞지도 않았을 거예요. 어? 그러면서 네. 이 내면적인 게 전체적으로 맞지를 않다 보니까 그냥 겉으로 사는 부부였다라는 거야. 네. 근데 무당집을 다니면서 조금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네. 언니도 참 좋았으련만 그러지를 못해놓고 오늘날에서 우리 집을 네. 찾아오면서 네. 알게 됐잖아. 네. 그러놓고서 이 아이를 조금 좋은 데로 가세요라고 풀어놓고 나면 언니네 둘 사이에 부부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꽃 피듯이 언니네는 사이가 좋은 부부로 분명히 변할 거예요. 그래 놓고 나면은 언니네는 진짜로 신랑이 사업하는 것도 금전이 저절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인맥으로도 분명히 들어올 거야. 그러니까 언니네가 왜 원인이 뭐인지를 지금 알고 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를 풀어주세요. 풀어주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려. 네. 오케이. 네, 감사합니다.